갈게요. 오케이. 갑시다. 백형 귀엽다. 너가 더 귀여워. 고마워. 앉아서 그거를 앞으로 둬서 좀 바닥에 좀 스쳐봐봐. 잠깐만. 좋다. 잘 나온다. 아까 전에 센 줄. 좋다. 잘 나온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좋다. 그리고 눈도 윙크. 윙크 못하지만. 잉글리시 못하네. 진짜 못해. 형 머리에 묻었냐? 묻었어? 일로 와봐. 묻었다. 오히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형 뻥이야 한번 진짜 뻥이야. 오케이. 거짓말이라고 했나? 거짓말인데였나? 뭐였지? 거짓말이야 이랬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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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야! 오 이제 구도 바꿔도 되겠는데? 다음이 누구지? 끝!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고인 독자 여러분들, 저는 선생님 준입니다. 평소에 현장 다니면서 쓴 건데 왜냐면 안 보여주는데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머리 정리할 때 많이 써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써보세요. 야 저기 나 촬영할 때 방송 분량 좀 다 같이 챙기자. 야 근데 그런 거 너무 보기 좋아. 형 많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 그래 좀 털어줘. 오케이. 이거 어때 괜찮아 컨디션? 어 할만해? 막 할만하지 않아도 해야지. 영 할 거 웃으면서 하는 거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어떡해. 가 볼게요. 얘들아 나 간다. 얘들아 나 간다. 아, 나 간다 얘들아. 가자. 걱정 마. 가라. 액션틱한 거 원부터 움직일래 아니면 타이트부터 찍을래? 아, 일단 타이트부터 가자. 네. 일단 뷰티컷 먼저 갈게. 뷰티컷. 뷰티컷부터? 뷰티하지 않은데? 어. 크게 크게. 턱선 예술이다. 디톡스 효과 있다. 이거 말투가 비꼬는 거 아니야? 예술이야. 그렇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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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자신감 넘친다! 와, 야, 좋다, 좋다! 야, 너무 좋다! 형, 광기 있어, 광기 있어! 무서워, 형. 괜찮니? 잘 나와, 잘 나와. 그렇게. 빌리진! 페달아, 멋있어, 멋있어. 와! 형, 턱선 장난 아니다! 디톡스? 형, 지금 디톡스 하는 중이니까 디토 한 번만 쳐! 근데 나 어떻게 끝낼까, 이제? 어, 끝내자. 잘 나왔죠? 좋은데요? 나 보여주려 할 필요 있나? 그거 한번 찍을까? 너야 이거? 두 개만 찍어줘! 민규야 좀 더 좌절을 해봐. 그렇지. 형은 좀 더 그치 그치. 아 좋다. 스토리 라인 나온다. 좋다. 내가 승자. 마피아 김... 그만하자 그만하자. 야.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 구독자 여러분, 세븐틴 호시입니다.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김장 봉투입니다. 이 김장 봉투만 있으면 15포기가 가능합니다. 하. 네 안녕하세요 에스쿱스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세븐틴 정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원입니다. 네. 나는 짜장면을 에이 숟가락으로 퍼먹어본 적이 없다. 아 이건 근데 밥 비벼 먹으려면은 아니 숟가락 나 짜장면 밥을 먹은 적이 없어. 알겠어. 짜장면이잖아. 아. 에이 그치 소스 먹으려면 또 아 진짜 나는 고잉 세븐틴 촬영이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에이 방금 올라오고 방금 자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자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힘들어 자고 싶은 거잖아. 피곤해서 자고 싶어. 방금 차에서 한숨을 퍽퍽 쉬었으면서. 나는 뒤에서 생각 안 하고 뭐 했냐? 이온 음료를 마셔본 적이 없다. 어? 이온 음료는 이제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먹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너 콘서트 때, 야 잠깐 기다려봐. 콘서트 때도 포카리 마시잖아. 바다에 빠져본 적이 없다. 포카리 마시잖아. 기다려봐. 아 근데 야, 일단 질문 그 자체가 너무 식상해. 조금만 더 특이한 걸로 해줘. 나는 한 번도 허세를 부려본 적이 없다. 야 니 아니다 됐다 이거네. 개인적인 거니까 참 나 진짜 야 야 너 진짜 없어? 허세 부린 나는 허세 나 허세를 몰라. 난 그리고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 너 수도꼭지한테 사과해라 진짜. 그러니까 짜증을 낸 적은 있지만 야 화랑 짜증이 똑같은 거야. 화를 낸 적은 없다. 그리고 에이 야 이거 에이밖에 할 게 없는데. 나는 정한이를 친구로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다.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다. 좋은데? 이걸 남겨주세요 진짜로. 화장실 갈 때 내 영상 찍어서 올린다. 너 생일 때 어릴 때만 건강했다. 한 적이 없다라는 그치 그거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부정적이라가지고 나는 건강한 적이 없다라고 가야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뭐가 있을까 정한아? 근데 나도 내가 다섯 개 해야 돼가지고. 야 이게 어렵다. 이게 더 어려운데? 아 나는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스카이다이빙도 해본 적이 없다. 스킨스쿠버도 한 적이 없다. 아니 뒤에서 하품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근데 근데 나는 촬영을 해본 적이 없다. 촬영을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렇지. 그치. 항상 현실처럼. 리얼리티. 가식이 없다는. 진심으로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네. 왜 거짓말? 마지막 거는 진짜 너. 아니 나 그러니까 나 거짓말은 진짜... 진심으로는 안 하는 거야 이제. 거짓말이 진심으로 하지 가짜로 왜? 거짓말이. 가짜로 그냥 이제 그냥 조금만 하는 거지. 밤새 본 적이 없다. 좋네. 야 근데 얘만 멋있게 있고 우린 뭐냐? 나는 거의 낚시 온 거야 지금. 떡밥 던져주고. 디는 어떻게 지을 거야? 나는 쿠키 좋다. 나답게? 너 잘 찍었다. 잘 찍었어. 좋네. 디노가 이제 디노? 가자. 즐겁게 가보자고.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내 첫사랑은 말이다. 없죠? 나에겐 다 계획이 있다고? 쿠키가 있지. 누가 준 걸까? 찾아. 주변에 두리번거려. 이거 뭐야? 뭐? 귀엽다. 디노야 그거 하고 나와서 사물함 이렇게 쳐서 뭔지 알지? 그렇지. 넌 내 거야. 아니. 쳤어? 머리도 노란색이고 시계도 있어. 그렇지. 앞에 보면서 연습하는 것처럼. 약간 또라이 같은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또라이 같은 것 같아. 이제 앉아보자. 야 초콜릿 뮤비 남주 같아요. 야 디노 잘 나온다. 나 참 진짜 모르겠다니까. 수능은 어렵지만 난 그냥 네가 좋다고. 야 디노야. 좋아. 디노야 종이 하나 찢어서 구겨서 위로 던져. 그걸 물어. 이제 지져. 암기 빵. 암기 빵. 도라이몽? 좋아. 도라이몽. 멤버들 몇 명만 무거운 거 씹혔으면 같이 해줄래? 슈아 같이 해줄래? 그래? 뭐 해달라고? 형도 괜찮다. 옷이 슈트여가지고 그냥. 그래. 도겸이는 잠 오시니까 쉬고 있어. 나 잠은 아니면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알지? 잠깐만. 할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가만 쏘 가만 있어. 오케이 움직여도 돼요 이제 다시. 오늘 좀 더 앞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야. 이야. 안녕하세요 세븐틴 디노입니다. 주머니를 보니까요 캐럿들만 보이는 저희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꽤 무겁네. 이제
내 마음이야. 좋아요. 어, 나 여기 있어. 가볼까? 와. 갑시다. 귀엽다. 그치? 최대한 너무 화보라 생각하지 말고 카니발 고잉이 찍을 때 형의 감정을 생각해봐. 좋다, 좋아 형. 좋다. 좋아. 좋다. 형, 카니발 어디서 망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포즈. 망한 좋다, 스멜이 나는데? 약간 턱 살짝 뜨는 게 잘생겼네. 아, 슈형 진짜 약간 고귀하게 생겼어, 슈형. 고기요? 네? 고기요? 네, 한우 에이플. 야. 비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트가 나오네. 카메라 봐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위트 좋다!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고잉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틴 조슈아입니다. 이게 평소에 제가 엄청 애정하는 아이템이고 여러분께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제가 평소에 애들하고 밥 먹거나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럴 때 있잖아요. 식당 가면 엄청 시끄럽고 대화가 안 되고 잘 안 들릴 때 이 컵을 꺼내서 씁니다. 한쪽 친구한테 주고 야, 맛있지? 그럼 친구가 대답해요. 어, 그래?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 대화를 좀 집중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컵을 항상 갖고 다니고요. 테이핑 제대로 하면 컵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 조슈아의 What's in my pocket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welcome. 오늘 기분 어때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혹시 무언가 잘하고 싶은 게 있나요, 요즘? 잘하고 싶은 거? 저는 그냥 팬들한테 사랑을 나눠주는 걸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Sweet. Very sweet, very yeah. sweet. 어느 때로든 과거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면 어느 때로 가고 싶나요? 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 네, 전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해서. 아, 네. 지금 이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패션 트렌드가 있다면? 뭔가 스키니 진스가 조금 다시 아, 스키니 돌아오지 진스. 않을까라는 생각이 슈아 씨가 또 다리 라인이 예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물 마시러 왔어요. 아, 물 마시러 네.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나라 중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아, 크로아티아, 유럽. 아, 크로아티아. 어,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인생의 좌우명,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하자.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 성격은? Sweet, gentle. 둘 다 sweet, gentle. 아, sweet, gentle. Sweet, gentle. 내가 자주 쓰는 말? 자주 쓰는 말. 괜찮아. 어, 괜찮아. 자, 오늘 세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저는 저기 첫 세트예요. 민규 세트. 오, 호씨! 하이! 아, 하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호랑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스포츠? 스피드 스케이팅. 아, 스피드 스케이팅. 운동 경기에 나가본 적 있어요? 그렇죠, 태권도. 오, 1등 했나요? 아, 1등 했죠. 플레이리스트 중 요즘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은? 제가 가장 요즘 많이 듣는 음악은 Let Them Ride. 아. Memories follow me, let them go. I can feel it. 혹시 세븐틴 Let Them Ride 안 들어요? Let Them Ride. 아, 좋아요. 조심하세요. 네. 자, 네. 음악을 감상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저는 차 안에서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죠. 창가 or 통로 좌석? 무조건 창가. 아, 답답하기 싫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귀여운 것은 무엇? 뿌랑둥이? 오 마이 갓, 땡큐. 인생에서 가장 모험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연습생이 되러 가던 길? 어, 좋아요.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승관이야 단둘이 얘기하기? 너무 무서워서요? 아 네. 내가 너를 무서워하는 걸까? 너가 나를 무서워하는 걸까요? 제가 승관 씨를 무서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미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빨간 날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빨간 날 궁금해하니. 최근에 빠진 음식은? 김치? 김치. 최근 맞나요? 평양냉면. 뭐 언제나. 오늘은 평양냉면이에요. 평양냉면. 악기를 하나 마스터할 수 있다면 어떤 악기? 피아노. 피아노.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취미?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기?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당신을 울린 영화는 무엇입니까? 겨울왕국. 디에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가장 좋았던 일은? 중구 왔다 가다 할 수 있는 것. 힘들게 배워야 했던 한 가지는? I'm learning English, but it's so difficult. Difficult. Yes.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과거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나의 꿈은? 슈퍼스타. 슈퍼스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모습은? 매 순간 좋아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동물 또는 식물? 저는 동물. 물고기 아니면 새 한번 돼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춤은? 마치 튕길 가다 순우궁. 오늘의 OOTD를 소개해주세요. 오늘이요? 오늘은 그냥 뭔가 좀 장난스럽고 되게 편안한 루시입니다. 에이스타일. 오늘 화보 컨셉 중에 탐나는 컨셉은 뭐야? 저는 호시용 동라이. 동라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계절은? 비 오는 계절 좋아하는데 봄 아니면 겨울? 봄 아니면 겨울.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말한다 안한다? 예명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무한 가능성 가지고 있는 디에씨입니다. 오늘 꼭 먹고 싶은 음식은? 오늘은 뭐 모르겠어요. 그냥 가장, 멤버들 따라가서. 그냥. 가장 좋아하는 무대? 이제 수은공지 않을까요? 가장 인생에 남는 인생 조언은? 즐겁게 살아가보자. 2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는 대로 합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네. 뭘 봐. 너무 재밌어. 씨, 가장 최근에 본 콘텐츠는? 저요? 저 그림의 떡이요. 애호박이었죠. 가장 좋아하는 애호박이었어요. 네네. 웃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고잉 세븐틴 콘텐츠는? 저는 수능 특집도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그럼 재밌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콘텐츠는? 네. 어려웠던 콘텐츠? 카니발 어려웠죠. 네, 카니발. 지금 잘생긴 척하는 이유는? 그렇게 태어난 걸 저는 사실 세븐틴 최애 멤버는? 애호박으로 맞고 싶냐고. 사실 그건 단호박이. 세븐틴 최애 멤버는? 세븐틴 최애 멤버는 한 명만 딱 뽑아야 돼. 한 명만 딱 뽑으라면 진짜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누군데? 그러니까 쉬운데 누군데? 저는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콜라요? 제로 콜라? 이렇게 구석순의 그 석 씨. 석. 노래를 너무 석이 잘하지. 솔로로 데뷔한다면 해보고 싶은 장르는? 솔로로 데뷔한다면요? 저는 제가 잘 제일 안 할 것 같은 뭔가 좀 도파고 좀 힙한 스타일로 좀 하고 싶어요. 도파고 힙. 차트 몇 위까지 예상하나요? 차트 말해 뭐합니까? 1위죠. 1위 꼭 하시길 바랄게요. 네. 최근 한 소비 중에 가장 잘한 것은? 최근 한 소비 중에 최근한 소비 중에 잠깐 생각 좀 할게요. 네. 생각하는 사람 같네요. 저는 최근에 자켓을 하나 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17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망가. 마지막 소감. 장난. 다시 할게요. 다시 못 가요. 이거 원테이크라서. 원테이크구나. 네. 마지막 소감은? 네, 마지막 소감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그럼 마무리할 수 있게 마지막 포즈 한 번만 지어주세요. 마지막 포즈요? 네, 이거 전에 미리 끊을게요. 이제 우지 형 남았나?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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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디렉팅 좀 해주세요. 네! 디렉팅! 할 사람이 없네. 해주세요. 디렉팅! 원우씨. 파이팅! 뭐 해야 될까? 일단 앉아서 이게 약간 해보니까 진지하고 화보 찍는 느낌보다 약간 좀 그냥 놀아야 돼. 너 그치? 뭐야 약간 이런 맞아, 느낌으로 그 고인스팀처럼 가야 돼. 특히 이게 뭐 할 게 할 게 없는데 약간 그냥 약간 쓸데없는 걸 눈으로 보는 느낌부터 가볼까? 아니? 그런 느낌이야. 야 그거야 그거야! 아니야, 그거야 그거! 아니 골룸보 반장? 아니? 보나 무릎부터 앉아있어 볼래? 아니? 고개 보나 고개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나와? 나와. 나 이러고 나와? 아니 이 농부 우지 형 봐 우지 형 봐. 너가 범인이야. 재밌어? 거울 비춰지게 거울 볼게요. 난 누구지? 좋다! 좋다 말고 딴 거. 굿!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깔끔. That's you? 네, 안녕하세요. 고잉속자 여러분. 세븐티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제 주머니에는 과자 쓰레기 봉지가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청결한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길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좀 줍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좀 쓰레기를 좀 넣어 다니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실장님. 오케이 렛츠 고. 너 어떻게 해? 너도 약간 야 민규야 몸 방향을 왼쪽으로 딱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일자로 서봐봐. 약간 좀 이상한 표정을 줘야 되지 않아? 너 지금 너무 예뻐. 너무 순수해. 얘가 제일 어려운데? 괜찮아? 한번 볼래? 어때? 좋다 민규야 좋다. 디렉 좀 봐봐. 좋다. 이야. 빛깔 난다. 좀 더 헤매이는 거야. 좋다. 좀 더 헤매여. 막 느껴봐. 그렇지 좋아. 혼란스러워. 넌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 그렇지. 조금 더 불쌍하게. 그렇지. 표정을. 그렇지. 잘 나온다 진짜로. 더 위에. 요거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인가. 이야. 이야. 거기서 고개를 틀어. 멋있다. 오야 멋있다. 멋있다. 야 진짜 도깨비 같은데. 오야 이거 오, 너무 좋네. 나왔어. 될 것 같아요. 끝. 막 응원하셔 봐. 네 안녕하세요. 고잉 매거진 독자 여러분 세븐틴 민규입니다. 그럼 과연 제 주머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저는 주머니에 커피를 넣고 다닙니다. 자동차에도 컵홀더가 있듯이 저는 옷에 있는 주머니를 컵홀더로 사용을 하고요. 평소에 커피를 즐겨 먹는 편입니다. 설명해 줄게. 이거 뭐냐면은 프리하게 그냥 자세 동작을 그냥 다섯 개씩 그냥 깔끔하다. 이불 안 덮고 자도 되고 덮고 자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골고루 만들면 돼. 바지 벗어도 돼? 그러면 뭐 안 나오니까. 리얼하게 자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찍을 테니까 명호부터 갈게. 네. 하나 둘. 오케이 이런 거 좋아요. 오케이 눈 감고. 아 좋다. 야, 마이클 좋다. 잭슨 저게 푹 잤거든. 그렇지. 그런 것도 좋아. 오케이 좋아. 그렇지. 오케이 조금씩 달라져도 돼 너는. 지금 예쁘다. 이거 귀여워. 단체 찍고 끝낼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좋아요. 다 같이 하는 여기, 거 한 번에 다 안 하는 거야. 여기. 자 숙여봐. 자 여기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오케이. 저도 쳐다볼게요. 야야야야. 오케이. 야야야. 옆으로 가자. 둘. 네. 나왔겠지. 좋다. 좋네. 좋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클로징 멘트, 클로징 멘트 있어. 클로징 멘트. 그래, 엔딩을 클로징! 따야지. 여기서 클로징 그냥 가자. 아니, 그래도 클로징 따야지. 아니, 안 따도 되는데 이거 애매해. 우리 갑자기 언제 고잉 클로징 땄다고. 너? 집에 가자. 야, 집에 가자. 자, 가는 거야? 네, 저희가 네. 이래서 우리 팀이 오래 가는 거야. 나만 참으면 되잖아.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민규 씨. 예예. 예. 어떤 촬영이었죠? 고잉 잡지 시즌 2를 찍었는데요. 와, 예. 오늘 진짜 민규가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민규 형. 뭐 모두 다 고생했지만 네. 민규 오늘 생일인 만큼 생일인데도 생일인데도 정말 너무 멋진 잡지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네. 잘 만들어 봅시다. 네, 해피 버스데이 투 좋습니다. 땡큐. Yes, happy birthday. 우리 캐러들 진짜 좋아할 거예요. Yeah. 자, 그럼 어떻게 한번 퇴근을 한번 싹 해볼까요?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클로징 이런 거 안 했나? 아, 이런 거 안 했나? 이런 거 안 했어.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너는 고잉 처음 배울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놀아? 저는 항상 놀러 오는 마음가짐으로. 사실 놀러 온다 마음가짐으로. 놀러 가는 기분으로. 편안한 마음 가지고 약간 놀는 느낌? 멤버들과 함께 재밌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 재미가. 제가 생각하는 재미는 약간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오는 그냥 가장 우리다울 때가 가장 재밌고 그냥 다 같이 즐겁고 분위기가 좋을 때. 촬영하면서 언제 가장 웃겼을 때요. 웃길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카트 나오겠다 싶을 때. 보시는 분들이 좋아해 주면 제일 뿌듯한 것 같은데. 방송화가 좀 잘 됐다, 오늘 고잉 좀 재밌게 잘 풀렸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좀 특히 고잉은 뿌듯함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뭔가 우리끼리 해나가다 보니까. 반대로 그냥 아쉬울 때는 어때요? 아쉬울 때 고잉에서 활약 못할 때. 못 웃겼을 때. 아, 그때 이거 하면 더 재밌을 걸? 약간 이럴 때는 조금 아쉬워요. 아, 내가 이렇게 저때 저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갈 때가 가장 후회스럽고 절망적이고. 이왕 하면은 당연히 재미있게 잘하고 싶죠. 어쨌든 팬들도 제가 저를 또 보고 싶고 저도 하면은 더 즐겁게 하고 싶은데 이게 가끔씩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울 때가 있죠. 근데 세븐틴의 콘텐츠가 왜 이렇게까지 진심인가요? 근데 콘텐츠뿐만 아니라 세븐틴이라는 그룹 자체가 진짜 모든 방면에 다 진심인 그룹이어서 음악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건 제가 멤버들한테 웃고 싶은 건데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멤버들한테 막 힘들면 힘들다고들 엄청 불평불만해요 다들. 근데 재밌으려고 더 발버둥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컨텐츠 할 때는.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게 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촬영하는 것 같고 진짜로. 근데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너무 크게 자리 잡은 거죠. 고잉이란 게 고잉 세븐틴이 저희에게 너무 크게 자리 잡혔어요. 그냥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늘상 해오던 것처럼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놀는 마음 가지고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사실 올해 고잉 세븐틴은 더 집중하고 더 많이 남기고 싶고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하고 지금 이 20대에 우리 이러고 놀면서 촬영을 했고 이런 얼굴이었고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